점 3,1에서 답은 ox 제곱 플러스 9y 제곱은 45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양변을 일단 45로 나누게 되면은 9분의 x 제곱 더하기 5분의 y 제곱은 자, 1이 되죠. 자, 첫 번째 방식은 이제 기울기로 한번 구해 볼게요. 기울기를 m으로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m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 y는 이렇게 되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9 되고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3,1을 지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1은 3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m 제곱 더하기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통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항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1-3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m 제곱 플러스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1-6m 플러스 9m 제곱은 9m 제곱 플러스 5가 나옵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6m은 0하고, 그럼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4가 되죠. m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그래서 식은 y는 m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4, 그 다음에 곱하기 9 더하기 5가 되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마이너스 9니까, 자, 3이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1번 경우 이렇게 m을 했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타원이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돼 있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5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 물어봤죠? 3,1s 그, 됐잖아요. 그럼 3,1이면 여기가 되겠죠. 그죠? 3,1에서 그었으니까 접선이 1이 하나가 발생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3이거는. 그래서 이 접선은 뭐가 해당되냐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인데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 되면 이게 하나,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겁니다. 자, 3,1에서 하나 더 그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죠. 이렇게. 그죠? 3,1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x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x는 3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답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방식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 보셔야 됩니다. 자, 별표 이것도 3개가 되겠죠. 아까 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 구할 수 있는 게 있죠. 여기 뭐냐면은 위의 점으로 했을 때, 위의 점으로 했을 때, 즉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접선을 끄었을 때이 위의 점을 알파베타로 붙일 때입니다. 그러면 항상 뭐랬죠? 저기 알파베타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해야겠죠. 일단은 알파 제곱 더하기 9 베타 제곱은 45.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5한 다음에 알파 x 더하기 9 다음에 베타 y는 이렇게 됩니다. 베타 y는 그 다음에 45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바로. 됐죠? 그래서 요두 개를 하는 건 항상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두 개를 적어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뭐를 지난댔죠? 3,1에서 근이니까, 그죠? 3,1에서 그었을 거냐. 이게 3,1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3,1을 대입하면은 3을 대입하면은 15 알파 더하기 1을 대입하면 9 베타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45가 됩니다. 자, 그 다음도 이제 좀 줄여야 되겠네, 이거.
5, 3으로 나눠주고 15.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연립을 해야겠죠. 뭐 어떤 거 순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5알파는 15 마이너스 3 베타가 되네. 그러면 알파는 5분의 15 마이너스 3 베타가 됩니다. 그건 뭐 대입하는 수밖에 없는 얘기다, 그죠? 여기다가 대입해야지 뭐 알파로. 그러면 5 알파 제곱 25분의 제곱하면은 225 마이너스 6, 6, 90. 90 베타 플러스 9 베타 제곱 되죠. 플러스 9 베타 제곱은 45가 되죠. 자, 여기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5를 다 곱할까요? 그러면 다 곱하면 225 마이너스 90 베타 플러스 9 베타 제곱 플러스 45 베타 제곱은 525, 225. 225가 0이 되고 0. 그 다음에 9베타 제곱, 45베타 제곱 하면은 54베타 제곱이 되고, 는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유지를 하고, 마이너스 90베타는 제로 이렇게 되네. 자, 이거를 일단은 3으로 9로 나눠야 돼. 9로. 9로 나누면은 9, 6이 54, 10 되고, 또 3하고 또 5가 되죠. 5가 되니까. 그러면 베타로 묶으면은 3 베타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죠. 베타는 0 또는 3분의 5가 됩니다. 자, 베타는 0 또는 3분의 5니까 여기 대입을 해야겠죠, 그죠? 이게 베타가 0일 때는 알파는 3이 되죠. 그 다음에 베타가 3분의 5일 때, 베타가 3분의 5면은 알파는 15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5,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죠. 그럼 10 2가 되죠, 그죠?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바로 나옵니다, 이 경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입을 여기다 하면 되잖아요. 여기.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 베타는 여기고 알파는 3일 때는, 알파는 3이면은 15x, 베타는 0이면은 45가 되고, 그래서 x는 3. 하나 구했죠. 그 다음에 알파는 2. 2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10x 더하기 베타는 3분의 5, 9 곱하기 3분의 5, y는 45, 31, 33은 9, 짜리 되고, 그 다음에 5, 20, 그럼 여기는 뭐 3이 남고 9 되죠. 2x 플러스 3y는 9가 되죠. 그럼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구해집니다.